안녕하세요, 하임스토입니다. 오늘은 그때 신고질라 과연 사람들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2부 2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진이 난 것부터 끝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만 하면 심심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지진이 난 날부터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지? 지진인가? 해서 아! 신고질러 살려! 아! 안 돼! 안 돼! 내가 떨고 질라! 안 돼! 나는 괜찮아! 결국엔 레전더리 고질라는 어디론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레전더리 고질라! 안 돼. 레전더리 고질라, 내가 꼭 복수해 줄게. 레전드, 지진, 가만 안 둬. 절대로. 일단 그 개가 흘러간 곳부터 찾아야 돼. 하지만 그때 인간들이 술을 씁니다. 바로 전기에 감전시킬 것. 신고질라즈가 저쪽으로 가면은 에펠탑 전기에 걸려서 그리고 그 사이에 아파트를 건져서 에펠탑에다가 전기를 발전시킨 후 아파트들로 신고질라한테 푹 마구 뿌린다. 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으니 일단 시작하라. 네. 야, 신고질라 너 이리 와.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여기 에펠탑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서 와봐. 인간들이 엄청 큰 마이크로 얘기했다. 신고질라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자, 한번 가본다. 그래, 뭐 맛있는 게 있겠지. 대신에 이상한 전기 소리, 이상한 찌찍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데, 수상하면 레인저 한맛 좀 파즈! 오싸! 성공이다! 신고질라가 전기에 걸렸어! 이제 아파트를 갖고 와! 윙! 빠바! 하지만 꼼짝도 안 하는 신고질라. 야, 나 99,661톤이야! 야, 안 돼, 이렇게. 레이저 맛 좀 보라고 했지? 아니, 이럴수가. 신고질라가 등에서도 레인저가 나오고, 입에서도 레인저가 나오고, 또 고리에서도 레인저가 나오다니! 이런 심상치 않은 괴물일 줄이야. 안 되겠군! 야, 입에다가 무슨 약을 넣어야 되겠어. 하지만 그게 심상치 않을 거야. 아이, 또 이런 심상치 않은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대한 무시무시한 괴물일 줄이야. 야, 안 되겠어. 군인 총! 땅이 갑자기 흔들렸다. 군인들이 총을 쏘다 흔들리겠죠? 완전 흔들려. 그건 바로 그건 바로 고질라가 만들어낸 환경 오염 태풍이 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땅이 엄청 흔들렸다. 와, 그건 결국 심상치 않은 얘기였어. 나 어디로 갔다 놀라고, 어디로 쉬고, 고질라는 어디로 갔다든, 태풍에 휩쓸리고 있어. 어떡해. 신고질라 살려. 항명은 영원하다, 인간들아. 신고질라는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어쨌든 인간들 걔네들을 찾아야 한다. 아직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일단 배를 타고 찾으러!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라. 해적들이 걔네들을 못 질러주겠다.
해적. 해적배. 아. 해적배. 빠밤 빵빵. 해적배 출동.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나?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까? 망경으로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군. 잘 가십시오. 아주 멀리 가고 있어. 근데 잠깐, 바다가 후연에 40도가 나타난 것 같은데? 후유안에 40도? 오, 갑자기 흔들려! 오, 아까 그 태풍이야! 오, 배선! 조심해! 오,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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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여기가 동굴이야, 뭐야? 여긴 동굴이 아닙니다! 여긴? 뭐야? 다시 가고 있어. 아주 잘 가고 있어.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커다란 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뱀의 이름은